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1년 1독 통독 성경 오늘 범위는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까지입니다. 한민족 두 국가로 나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다윗의 길이 아닌 악행으로 점철된 정치를 펼칩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간절한 당부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오히려 여로보암의 길을 만들어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을 그 길로 이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민족을 위한 한 민족으로 택하셔서 제사장 나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을 쉽게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제161 열왕기상 15장.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암이 유다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습니다. 로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사는 날 동안 전쟁이 있었더니 아비암과 여로보암 사이에도 전쟁이 있으니라. 아비암의 남은 사적과 그 행한 모든 일은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비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니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들이더라.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왕 아사와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 곳간에 남은 은금을 모두 가져다가 그 신하의 손에 넘겨 다메섹에 거주하고 있는 아람의 왕 헤시온의 손자 다불임몬의 아들 베나다섹에 보내며 이르되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며 베나다시 아사 왕의 말을 듣고 그의 군대 지휘관들을 보내 이스라엘 성읍들을 치되 이온과 단과 아벨 벤마가와 긴네렛 온 땅과 납달리 온 땅을 쳤더니 바아사가 듣고 라마를 건축하는 일을 중단하고 드리사에 거주하니라. 이에 아사 왕이 온 유다에 명령을 내려 한 사람도 모면하지 못하게 하여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오게 하고 그곳으로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유다의 아사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습니다라.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사가 디리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열왕기상 16장 1절에서 20절.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내 집을 쓸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드리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사의 아들 엘라가 드리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드리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발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에 바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유다의 아사 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드리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해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브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드리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에서 죽었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의 말씀 열왕기상 15장에서 16장 20절에 등장하는 성경 지리, 즉 공간은 예루살렘, 라마, 다메섹, 이온, 단, 아벨, 벤마아가, 긴네렛과 납달리 온 땅, 드리사, 게바, 미스바, 기브돈입니다. 그리고 등장인물은 남유다의 아비암, 아사왕,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나답, 바사, 엘라, 시므리왕, 그리고 마아가, 베나닷, 예후입니다. 여로보암의 뒤를 이은 북이스라엘의 2대왕 나답의 행적은 한마디로 아버지의 길 여로보암의 길로 나아갔다는 말 외에는 없습니다. 나답은 바사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로 인해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조가 끝이 나고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게 됩니다. 열왕기상 15장 28절에서 29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바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여로보암 왕조가 이렇게 끝이 난 것은 아이야 선지자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여로보암 왕조가 2대만에 끝이 나고 3대 왕 바사와 그의 아들 엘라가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 바사는 남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아람과 손을 잡고 남유다 고립 정책을 펴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의 왕래를 막기 위해 라마를 건축했습니다. 라마를 요새화하여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이유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자 남유다의 왕 아사는 성전과 왕궁의 은금을 가져다가 아람왕 베나다스에게 바친 후 동맹을 맺고 라마를 빼앗습니다. 그리고 전국에 강제 노역 명령을 내려 라마를 건축하던 돌과 제목을 가져다가 베냐민의 게바와 미스바를 요새화합니다. 여기에서 라마는 높은 곳이라는 뜻이며 베냐민 지파의 성읍으로 예루살렘 북서쪽 8km 지점으로 추정합니다. 라마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국경을 놓고 전쟁을 벌인 곳으로 북이스라엘의 바하사는 라마를 요새화하려고 했고 이를 남유다의 아사가 아람의 도움을 받아 저지시켰던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3대 왕 바하사와 4대 왕 엘라 때에 여로보암의 길로 치닫자 남유다의 선지자 하나니의 아들 예후를 통해 북이스라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열왕기상 16장 2절에서 4절입니다.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내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사와 내 집을 썰어버려 내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사와 엘라의 멸망은 그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예후 선지자의 예언대로 북이스라엘은 시므리의 반란으로 또다시 왕조가 바뀝니다. 시므리는 엘라를 죽이고 북이스라엘의 5대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런데 겨우 7일 동안만 왕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그 이유는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므리의 모반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지휘관 오므리를 왕으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한편 당시 남유다는 르호보암의 아들 아비암의 뒤를 이어 아사가 3대 왕이 됩니다. 아사 왕은 남유다 20명의 왕들 가운데 신앙갱신운동을 행했던 4명의 왕 중 한 명으로 그 후에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아가 있습니다. 열왕기상 15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고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애고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폐하고 그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나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니라. 신앙갱신운동을 펼쳤던 아사 왕은 그의 어머니 마아가의 우상 숭배 또한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아사 왕은 태후의 위를 폐하고 우상은 찍어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여기에서 기드롤은 탕류 혹은 어두움이라는 뜻입니다. 기드롤은 우기 때 검고 탁한 물이 흐른다고 하여 붙여진 지명입니다. 개혁을 펼친 남유다의 왕 아사, 히스기야, 요시아 왕이 모두 우상을 찍어 기드롤 시내가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아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산당을 없애지 않아 우상 숭배의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결국 산당 제거는 300여 년 후 요시아 왕 때 이루어집니다. 오늘도 성경을 열면 기적이 열립니다. 시대가 어려울수록 근본인 성경에 더욱 기초해야 합니다. 소중하신 한 분과 오늘의 이 이야기를 꼭 공유해 주십시오.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히말라야 2만여 개 마을에 복음화를 위한 에베레스트산 선교훈련센터 건립에 여러분의 기도와 한구자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Dr. James O. Davis, the founder and president of Global Church Network, has repeatedly said, "For my entire life, I've heard about the underground church in the Middle East, but now it is time to hear about the upper ground church in the Himalayan mountains." The Himalayan mountains are 1,500 miles wide, ranging from Bhutan to Nepal, India, Pakistan, and Afghanistan. There are more than 20,000 villages in the higher altitudes that have never had a local church in them.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be located in Solukhumbu, Nepal, at the 8,000-foot level. Solukhumbu has a population of more than 110,000 people. The training center is just 7 miles from the Everest base camp at 17,500 feet and 15 miles from Mount Everest peak, which is at 29,032 feet. In addition to training leaders during the week, the Mount Everest Training Center will serve as a phenomenal church on the weekends.